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9라운드 리뷰도 꿀TV의 알토란 같은 남자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손에 깁스를 차고 오셨어요. 네, 뭐 예전에 그 다쳤던 네. 게 이제 추가 또 수술을 해갖고 네. 네, 빨리 나으려고 이제 완치를 위해 달려가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럼 9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9라운드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직접 현장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총 3경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라운드부터 저희가 좋은 기회가 돼서 영상과 함께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너무 기대했어요. 맞아요. 그동안 뭐 알팀장님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너무 좋았는데 영상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로 부산 대 성남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1-1 동점으로 마무리됐는데 첫 골은 자책골이었어요. 네, 전반 초반이었죠. 이제 부산 수비수 박중강의 자책골로 한 골 앞서가는 성남인데 뭐 상대 자책골이긴 했지만 4경기 만에 성남이 득점을 네. 올리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역회오리 감자슛처럼 맞췄어요. 네. 뒷발, 약간 뒷발이 맞으면서 네, 발꿈치에 맞으면서 네,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지 못했던 그런 또 안타까운 장면이었고요. 또 박중강 선수가 또 오랜만에 경기를 출전을 했는데 자책골로 약간 아쉬운 모습으로 네. 시작을 했고요. 네. 하지만 성남에게 바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전반 막판이었죠. 그 최지목 선수가 경고 2회로 이제 바로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 올 시즌 이제 신인으로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던 최지목 선수가 뭐 약간 의욕이 앞섰던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네, 팀에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이 이렇게 앞서가면서 경기가 끝나나 했는데 역시 호물로, 내 친구 호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어요. 네, 한 25m 됐나요? 굉장히 이제 멋진 중거리 슛을 터트리면서 동점골을 뽑아냈고 K리그2에서 이런 중거리 슛으로 골을 많이 집어넣었던 네. 선수인데 이제 K리그1에서도 이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물로 선수가 또 골을 넣고 나서 막 이렇게 하던데, 호물로. 네. 뭔가요? 이날은 이제 한지호 선수가 부산에서만 쭉 이제 군입대 그 시절만 빼서는 이제 부산에서 쭉 활동을 했던 선수인데 한지호 선수가 경기 출전을 많이 오시진 못하면서 경기 출전을 위해서 이제 임대 이적이 네. 결정이 됐고요. 경남으로 이적하는 한지호 선수를 위한 세레머니를 이제 홈런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고 네. 절친인 김문환 선수와 함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 후반 내용만 살펴보면 일단 더 공격적이게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후반에 센터백 중 한 명인 이천수가 이제 이정엽 선수의 단독 돌파를 저지를 하면서 퇴장을 당했어요. 네.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11-9로 싸우게 됐는데 부산은 이제 두 명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경기에 임했지만 이제 후반에 빈치신코 선수도 투입을 하면서 네. 높이의 우위를 가져가면서 골을 노렸지만 무위로 돌아갔고요. 지금 9경기 중에 8골만 득점을 하고 있는데 부산으로서는 잔류를 위해서는 약간 득점력 강화가 네.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산도 숙제를 안고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이번 경기는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도 빛났어요. 맞습니다. 그 김영광 선수가 성남 골키퍼로서 이제 500경기 이상 출전을 하고 있는데 1983년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동현 선수, 강민수 선수가 1986년생으로 네. 베테랑의 이제 그런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날 양동현 선수는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전반 44분에 이제 멋진 턴을 네. 턴 동작을 보여주면서 뭐 중기진들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대 강원의 경기였는데 대구가 2-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첫 골을 가져가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죠? 네, 에디거 선수가 이제 후반에 헤딩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징의 선수가 페널티킥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후반 막판에 이제 페널티킥을 실점은 했지만 2-1로 승점 3점을 챙기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자, 선제골 장면에서는 이제 강원의 패스를 끊은 후에 이제 세징야, 김대원으로 이어지는 역습이 연결이 됐고요. 첫 번째 김대원의 크로스는 이제 수비한테 막혔고 이어 나온 볼을 정승원 선수가 재차 크로스를 네. 했고 갑자기 어디선가 찌바스 선수가 나타나서 헤딩을 살짝 뒤로 돌려줬고 이제 이걸 이제 에드가 선수가 머리로 집어넣었는데 대구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상대 패스를 차단하고 나서 이제 공격 네. 일성까지 되게 단순하지만 빠르게 이어지는 역습이 이제 대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날 이 선제골 장면도 그런 이제 강한 모습을 강점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네, 약간 근데 물수제비처럼 진짜 퐁퐁 이렇게. 그렇죠. 저는 봤어요. 약간 물개 느낌이 났어요. 네, 네가 선수가 참 좋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 좋은 웃음 득점하고. 네, 그런데 사실 강원도 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강원도 사실 이제 선제골 실점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세징야 선수 공세를 잘 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는데 약간 마무리가 좀 아쉬웠어요. 다만 이제 세징야 선수 봉쇄를 이제 한국영이라든지 아니면 조지훈, 뭐 신강훈 선수가 이제 돌아가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경기를 잘 운영했지만 뭐 어쨌든 이제 경기에 져서 좀 아쉬운 네. 경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참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죠. 네, 대구가 이날 승리 포함해서 6월달 한 달 동안 지금 패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득점포가 터진 세징야라든지 김대원, 뭐 에드가 선수 주요 선수들의 활약도 컸지만 저는 이제 중원의 김선민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라운드 전북전이었죠. 그 당시 이제 퇴장을 당하고 한 경기 쉬고 이제 5라운드부터 복귀를 했는데 5라운드 복귀 후에 정말 이 미드필더 전역을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홀딩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고요. 수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앞선에 이제 세징이라든지 찌바사한테 볼을 연결해주는 그런 전달자 역할도 굉장히 톡톡히 잘하면서 숨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민 선수가 언성 히어로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역 시절에 가투소가 생각난다고. 아, 이탈리아 가투소요? 네, 조건 네. 남자 가투소요. 그렇죠. 또 체격도 비슷해요, 김성민 선수랑. 그리고 외모도 비슷하고. 수염도 비슷하죠. 수염도 비슷하고. 아, 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소리 많이 뭐 듣진 네. 안아보진 않았습니다. 김선민 알팀 가투소. 네. 삼박자. 삼박자. 트리오네요. 그렇죠. 자, 이어서 두둥 구성현 키퍼의 데뷔전이었어요. 네, 구성현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넘버 3 골키퍼인데 드디어 K리그에 데뷔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J리그에서만 활동하던 선수고 뭐 세레소 오사카나 이제 콘사도레 삿포로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인데 이날이 또 공교롭게도 생일이었는데 데뷔전이 굉장히 이제 좋은 활약으로 물론 이제 페널티킥 실점을 한 골 했지만 네. 성공적인 데뷔전으로 K리그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세징야 선수가 귀화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썰이 또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라질 매체와 세징야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 살고 싶다, 뭐 한국에 귀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현장에 나갔던 저희 이명수 기자가 뭐 경기 전에 이제 조광래 대표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네. 이야기를 들은 거는 이제 세징야가 귀화를 원한다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대표에 승선을 한다면 이제 손흥민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네. 세징야는 혼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후 이병근 감독 대행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뭐 귀화를 했으면 좋겠다.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또 골닷컴에서도 세징야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합성을 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제 이미지를 제작을 했었는데 뭐 굉장히 또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날이 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 현대가 더비 만나볼 텐데요. 울산 대 전북의 경기, 전북이 2대 0으로 부드럽게 경기를 가져갔어요. 네, 지금 1, 2위 간의 맞대결로 뭐 사실상 뭐 미리 보는 결승전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날은 전북이 역시 승리 DNA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드나, 네. 네, 이날 경기 전까지 양 팀은 같은 4연승이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사실 이제 울산이 좀 더 이제 화끈한 공격력을 네. 보이고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뭐 전반 26분이었죠. 굉장히 이제 경기 초반에 김기희 선수가 퇴장을 네. 당하면서 경기에 이제 무게의 추는 확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울산의 입장에서는 부상과 퇴장이 굉장히 큰 변수였는데 집중력도 아쉬웠어요. 네, 경기 전에 이제 신진호 선수가 어지럼증 호소하면서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기희 선수가 예상치 못한 퇴장을 당하면서 뭐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 막판에 전북의 그 한기원 선수한테 네. 선제골을 실점하는 장면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프리킥 찬스에서 전북이 울산 선수들 수비진이 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네.
굉장히 빠르게 손준호 선수가 밀어줬고 박스 안에서 한결우 선수가 볼을 잡은 네. 후에 득점으로 연결을 했는데 사실 이제 프리킥 찬스를 내주면은 뭐 좀 수비 전열할 전열을 가다듬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제 공에서 시선이 떨어지면 안 되고 네.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울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골 얘기도 해볼까요? 네, 그 후반에는 이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전북이 좀 더 편안하게 경기를 했고 이제 울산도 계속 뭐 기회가 없었던 건 전혀 아니거든요. 뭐 김인성 선수라든지 아니면 설령우한테 득점 찬스가 났지만 아쉽게도 조금 이제 뭐 빗나가고 수비한테 막히면서 득점까지 연결이 안 됐는데 후반 막판에는 이제 쿠니모토 선수가 네. 막 이제 단독 드리블 개인기로 득점을 또 터뜨리긴 했지만 또 그 장면도 사실 후반 또 막판이었고 굉장히 이제 울산 수비가 너무 이제 허술하게 한 명을 놓쳐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1대0으로 질 경기를 약간 한 골을 더 내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 전북은 이렇게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리그 5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2위 울산과의 격차를 승점 넉 차로 벌려놓으면서 1위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외에 울산이 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울산현대구단은 이날 문수경기장에 이제 공식 스토어를 오픈을 네. 했는데 이날 경기가 이제 오후 6시에 있었고요. 스토어 오픈은 이제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4시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약 500여 명의 팬들이 이제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서 방문을 했고요. 시간당 125명. 아, 맞네요. 네. 진짜 맞네요. 네, 그러면 분당 얼마? 분당 2명. 네, 그럼 이제 지금 방역... 말하면 한 명 왔다 가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굿즈를 구매했다고 하고요. 뭐 여담이지만 이제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는 이제 김태환 선수의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네요. 이청용 선수는요? 이청용 선수 이제 온라인 때 사전에 굉장히 많이 네. 팔렸다고 하는데 이미 많이 사셨나 봐요. 온라인으로. 네, 네.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열심히 또 뛰고 있는 김태환 선수. 네, 네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아, 좋네요. 네. 네, 이렇게 9라운드 3경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10라운드 리뷰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이걸로 해주세요.